들어가죠. 물렁하게. 이렇게 좀 삶아야 돼요. 푹 익은 배추 냉수 마찰에 들어가는데요. 냉이라서 여러 번 씻어야 돼요. 약을 안 치시니까. 몇 시간은 삶아야 하는 말린 우거지에 비해 생배추는 30분만 삶아내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이 없겠어요. 육수도 비율 맞춰 섞어줍니다. 삼보리 한 20%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고기 육수가 40% 정도 들어가고요. 육수에도 직접 말린 구기자와 채소를 넣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한 번 더 우려내주고요. 새기름 냉고에 이제 저희가 농사진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고추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추기름이 들어간 고춧가루. 제대는 물론 직접 빻은 청양고춧가루를 사용해 깔끔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국물. 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 가게 운영 시간은 단 6시간. 그 외의 시간은 재료 준비에 사활을 건다는 주인장. 후루룩 먹기 편한 해장국을 위해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완성된 자독식당만의 생우거지 해장국. 이렇다 보니 아무리 뜨거워도 숟가락질 멈출 줄 모르고 숟가락도 필요 없습니다. 뚝배기채 원샷은 기본이죠. 아, 기분 좋죠. 이 음식들 재료들 간의 조화가 워낙 잘 이루어져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식감이 재밌는 식감이 나요. 싱싱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되게 식감도 좋고 그 맛도 좋고 신선한 맛? 지금 막 삶은 그런 맛들에서 더 깔끔했습니다. 허나 자족식당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장국 한 숟가락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 밥? 한밥이네요. 우와, 밥이 와. 살아있네. 밥알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솥밥. 주문 즉시 지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찰기까지 더해져 식감까지 좋으니 그냥 먹어도 맛있답니다. 차지고 맛있어요. 대박. 정말 쫄깃쫄깃하다고 할